네,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물질의 생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할게요. 전 시간에 우리가 이제 뭐에 대해 배웠냐면, 빅뱅 우주론이 어떻게 성립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빅뱅 우주론의 핵심은 뭐였느냐? 어떤 뭐에서, 하나의 거대한 초고온, 초밀도의 물질이 뭐에서 폭발을 하게 되면서 이 우주가 탄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게 빅뱅 우주론이었어요. 그러면 이때 빅뱅을 통해서 뭐가 만들어졌다? 이 우주가 만들어졌더라. 근데 이 우주는 빈 공간이 아니죠. 우리가 살고 있고 또 많은 물질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 물질들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그 물질의 생성에 대해서 오늘 한번 배워보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일단 우리가 물질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볼수 있도록 할게요. 물질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생 모든 것을 다 물질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게 좀 깊이 들어가자면 물질과 반물질, 입자와 반입자라는 존재가 있긴 하지만 우리는 거기까지는 아직은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그쵸? 그래서 이 물질에 대해서만 우리가 좀 정리를 하면 되겠어요. 알겠죠? 이 물질이라는 거를 쪼개보면 뭐가 되느냐? 자, 옛날 사람들은 이제 이 세상이 물질이 뭘로 되어 있을까 라는 고민에 대해서 뭐 탈레스, 고대 탈레스 같은 경우는 뭐 모든 물질은 뭐 물로 되어 있다. 그 다음 뭐 누구였죠? 엠페도클레스 같은 경우는 물과 불과 바람과 그다음에 흙으로 되어 있다, 공기로 되어 있다 이랬고, 또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이론을 이어서 이렇게 서로서로 성질 변화가 일어난다, 그리고 중세시대에는 이 물질관을 이용해서 뭐 연금술이라는 게또 발전을 하게 됐죠. 그러다가 이제 근대에 이르러서 이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입자를 발견하게 되었는데, 우리 누구?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돌턴이라고 하는 과학자에 의해서 물질에 쪼개 나가다 보면 뭐가 된다? 원자라는 걸로 성립되어 있구나 라는 걸 우리가 이제 알게 되었어요. 물질은 원자다. 근데 돌턴이 생각했던 원자는 더 이상 쪼개지는 입자, 쪼개지지 않는 입자, 쪼개지지 않는 입자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이 원자는 쪼개지면 쪼개지잖아요? 쪼개집니다. 뭘로 쪼개져요? 원자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뭐, 원자 핵과 전자로 이루어지더라. 그리고 원자 핵도 뭘로 나뉘어지느냐? 양성자와 중성자로 나뉘어지더라.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었죠. 언제까지? 중학교 때까지는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좀더 넓은 의미로 가서 보자면 이 양성자와 중성자 그리고 전자도 다른 입자들을 좀더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오늘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는 겁니다. 자, 근데 막 이랬을 때만 해도 원자는 더 이상 쪼개지 않는 입자였지만, 그 뒤에 톰슨, 뭐 러더퍼드, 골드슈타인, 뭐 체드윅 등등 굉장히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많은 것들이 밝혀졌죠. 하지만 최근에는 여기에서 더 많은 것들이 밝혀지게 되었으니, 과학기술의 발전은 우리가 항상 새로운 것들을 체험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떠한 것들이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는데, 일단 먼저 이 양성자와 중성자를 이루고 있는 입자들, 우리는 그 입자를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쿼크라고 부르고 있고요. 이 전자는, 전자를 쪼개면 얘가 되게 사라져버리지만, 이 전자는 이제 가진 입자가 있어요. 전자를 포함한 여러 입자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가벼운 입자라고 해서 경입자, 혹은 렙톤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정리해보자면, 우리 물질이라고 하는 거는 뭘로 되어 있느냐? 물질이라고 하는 거, 결과적으로 정리해보자면, 이 쿼크와 경입자에 뭉쳐있는 것이 뭐가 된다? 물질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자꾸 머리카락이 눈을 찌르네요. 자, 쿼크와 경입자인데 얘네들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라는 거지. 거기다 이제 볼수 있도록 할게요. 맨 처음에 대폭발, 빅뱅이 일어났어요. 대폭발, 빅뱅이 일어났습니다. 자, 빅뱅이 막 일어났을 때, 자, 여러 물질들 그리고 에너지들이 퍼져나갔지만, 그 퍼져나가는 것 중에
무거운 물질도 있고 가벼운 물질도 있었겠죠. 그 중에 이제 무거웠던 물질, 모공이들이 이제 어디로 날아가냐면 멀리 날아가지 못하고 가깝게 이렇게 가게 됩니다. 이 가깝게 간 입자들을 우리는 쿼크라고 불러요. 쿼크. 그리고 조금 더 멀리 날아갔다. 멀리 멀리 날아갔던 입자들이 있으니 우리 그거를 경입자라고 불러요. 이 경입자에는 여섯 종류 정도가 있는데 우리가 일렉트론이라고 하는 전자, 그 다음에 전자 중성미자, 뮤온, 뮤온 중성미자, 타우, 타우 중성미자 등이 있고요. 쿼크에는 업쿼크, 다운쿼크, 스트레인지 쿼크, 참쿼크, 탑쿼크, 바텀쿼크라고 하는 여섯 종류의 쿼크가 있어요. 우리는 그러면 그걸 모두 다 알아야 하느냐? 아직은 그렇게 다 알 필요는 없고요. 경입자에게서는 뭐만 기억하시면 되냐면 전자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쿼크 중에서는 뭐만 기억하시느냐? 업쿼크와 윗쿼크라는 거 하는데 업쿼크와 디쿼크, 다운쿼크라고 하는 디쿼크, 유쿼크와 디쿼크, 업쿼크, 다운쿼크 혹은 윗쿼크, 아랫쿼크라고 해요. 이런 것들을 먼저 아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빅뱅이 났을 때 이런 입자들이 퍼져나가는데 당시에 빅뱅이 났을 때 상황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어떤 상황? 굉장히 고에너지, 고온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얘들이 가만히 있지 못하고 서로 충돌을 해서 다른 입자들을 만들었겠죠? 그 전에 이제 알아야 될 게 있는데 업쿼크와 다운쿼크 그리고 전자의 특징을 하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는 어떤 걸 배웠냐면 전하량이라는 걸 배웠어요. 원자핵과 전자는 뭐가 같아서 전하량이 동일하기 때문에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을 띠더라. 양성자가 플러스 1, 전자가 마이너스 1을 띠게 되니 원자에게는 양성자 8개 들어있으면 전자도 8개 있어서 중성원자, 원자번호 8번인 산소가 만들어지더라. 이런 걸 아마 배웠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기억하시면 되는데 그 전하량. 전자 같은 경우는 상대 전자량이 얼마냐? 마이너스 1 정도가 돼요. 업쿼크는 얼마냐? 플러스 3분의 2 정도가 됩니다. 다운쿼크는 마이너스 3분의 1 정도가 돼요. 이 정도의 전하량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정확히 표시를 하려면 어떻게 표시를 줘야 돼요? 2 이렇게 써줘야겠죠. 전하량을 의미하는 기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나타내 줄 수가 있죠. 이 상대적 전하량에 의해서 이제 뭉치게 되는데 쿼크는 뭉쳐갈 때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절대 똑같은 것이니까 잘 뭉치지 않아요. 두 개, 한 개 이렇게 뭉친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왜 그런지는 나중에 이렇게 얘기가 있겠죠. 먼저 이제 업쿼크입니다. 업쿼크 같은 경우는 업쿼크가 아니라 첫 번째 입자는 그러면 어떻게 뭉쳐있게 되었느냐? 업쿼크 두 개. 업쿼크와 업쿼크. 그리고 다운쿼크. 이렇게 뭉친 입자가 하나 있게 되었고요. 또 다른 입자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 입자는 또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이번에는 다운쿼크가 몇 개? 다운쿼크 두 개에 업쿼크가 하나 뭉쳐있는 이런 입자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전하량을 생각을 해보죠. 업쿼크 두 개와 다운쿼크 하나니까, 전하량이 얼마가 돼요? 여기는 플러스 1이 될 거고 여기는 얼마가 됩니까? 전하량이 없겠죠? 0 0이죠 0 0입니다. 근데 아까 우리 쿼크가 뭉치면 뭐가 된다? 양성자와 중성자가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저 빨간색은 뭐가 되었을까요? 그쵸, 양성자가 되었겠죠. 파란 거는 뭐가 되었다? 중성자가 되었을 것이다. 우리 그런 말이죠. 눈 깜짝할 새 혹은 뭐 번개불에 콩 구워 먹겠다 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 있는데 진짜로 짠 하는 순간, 정말 1초도 안 되는 굉장히 짧은 순간에 이 양성자와 중성자가 만들어지게 돼요. 그리고 얘네들이 만들어진다고 끝이냐? 그게 아니라 이 양성자와 중성자도 이제 뭘 하게 될까요? 서로 충돌을 하게 됩니다. 충돌을 하게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양성자 하나 있을 때, 양성자 하나 있을 때, 여기 이제 누가 충돌을 하게 되냐? 양성자 하나 있으면 여기에 누가 와서 중성자가 이제 하나 오게 돼요. 중성자 하나 와서 뭘 만들어내냐면 양성자 하나가 중성자 하나가 뭉쳐 있는 이런 입자를 만들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충돌을 하게 되는 겁니다. 색이 좀 잘 안 보일 것 같아서 색칠 한번 해볼게요. 색칠하면 좀 더 잘 보일까요? 색칠하면 잘 보이나요? 더 잘 보인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화면이 이렇게 보이는 구조이기 때문에 되게 좀 비리거중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자, 근데 중요한 건 이거죠. 우리 양성자는 뭘 결정하죠? 우리 원자 번호를 결정한다라는 거 아마 중학교도 배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양성자 하나 있으면 이거는 누구의 원자에? 수소의 원자 핵이겠다. 여기도 양성자 하나 있고 수소의 원자. 차이는 뭐야? 중성자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건데 이거는 뒤에 가서 배우겠지만 동위원소라는 개념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줄 텐데 자 이렇게 원자 번호는 같은데 원자에게 질량이 조금 다른 걸 동위원소라고 해요. 화학적 성질은 동일하지만 물리적인 성질에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러면 위에 이제 질량수라고 하는 게 있는데 1, 2 이렇게 표시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수소의 원자 핵, 이거는 중수소의 원자 핵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이렇게 끝이 아니라 서로 충돌을 하다가 다양한 입자들이 만들어지는데 그럼 어떤 입자들이 만들어지느냐 어떤 입자들이 만들어지느냐 자 어떤 거는 양성자 두 개와 중성자 하나가 뭉쳐있는 이런 입자도 만들어지고요 또는 양성자 하나에 중성자가 두 개 이렇게 뭉쳐있는 입자가 만들어지기도 해요 또 그뿐만이 아니라 양성자 몇 개에 양성자가 이렇게 두 개 그리고 중성자가 이렇게 두 개 뭉쳐있는 입자들도 만들어지게 되죠 이런 여러 가지 원자 핵들을 구성하는데 여기서 지금 살펴보자면 여기는 양성자와 두 개 중성자라니까 헬륨의 원자 핵이 되죠 전화량은 2 플러스 질량수는 3 여기는 양성자와 중성자 두 개니까 원자는 수소인데 질량수가 3짜리인 3중수소의 원자예요 여기는 헬륨 원자는 2번에 질량수 4짜리 이런 헬륨의 원자 핵 등이 만들어지게 되죠 이런 과정들이 있어졌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기억할 게 하나가 있어요 당시의 우주는 어떤 상황이었다 빅뱅이 막 일어난 상황이고 정말 짧은 시간 내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요 정말 눈 깜짝할 새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짧은 시간에 양성자 중성자가 만들어졌고 약 3분 정도 지났을 때 이런 원자 핵들이 구성됩니다 되게 짧은 시간이죠 몇백억 년을 137억 년 138억 년이라고 하는 시간에 비하자면 정말 짧은 시간이죠 이런 시간들 속에서 물질들이 만들어졌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팽창을 해요 빅뱅에 의해서 그러다 보니 이 반응 화학반응이 일어날 만한 에너지가 현저하게 떨어져요 초반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이제 뒤에 가서 얘기를 하겠지만 이 물질이 이제 생성이 되면서 뒤에 이제 빅뱅 우주론의 증거를 좀 볼 거기 때문에 다시 얘기하겠지만 하나 이제 기억해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하나 기억이 될 게 하나 있는데 거기서 잠깐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양성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성자가 있습니다 이 양성자와 중성자는 만들어진다가 끝이 아니라 서로서로 어떻게 되냐면 변화하게 돼요 변화하게 됩니다 근데 자 빨간 게 양성자 파란 게 중성자잖아요 양성자가 중성자가 될 때는 어떻게 되느냐 에너지가 뭐에 되냐면 흡수가 돼요 그래야 양성자가 중성자가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중성자가 양성자로 바뀔 때는 에너지를 뭐 하느냐 방출한다 처음에는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는 비슷했지만 빅뱅을 통해서 우주가 팽창하니까 우주의
활동하는 에너지가 많아요, 적어요? 점점 줄어들겠죠. 그러다 보니 양성자가 중성자 되는 게 많겠어요? 아니면 중성자가 양성자 되는 게 많겠어요? 여기는 변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한데 주변 에너지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어떻게 되고 양성자의 개수는 양성자의 개수는 그러니까 중성자의 양성자가 바뀌는 건 쉬우니까 양성자의 개수는 점점 늘어나게 되었지만 반대로 양성자와 중성자를 변하지 못하기 때문에 중성자의 개수는 줄어들게 되었더라. 그럼 결과적으로 뭐가 더 많아지겠어요? 이런 원자 핵을 형성을 할 때도 뭐가 더 많아진다? 양성자의 개수가 더 많아질 거 아니냐? 그러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 양성자가 몇 개나 있었느냐? 보이죠? 색칠 안 해도 뭔지 알겠죠? 자, 양성자 8개. 자, 여기에 중성자도 몇 개가 있었느냐? 8개가 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되었느냐? 양성자가 중성자로, 중성자가 양성자로 많이 바뀌게 돼요. 그렇게 되면서 자, 처음에 양성자가 이만큼 있었잖아요? 이 양성자 한 개가 뭘로 바뀔 때? 중성자 하나로 바뀔 때 중성자는 전부 다 뭘로 바뀌어버렸냐면 양성자로 변하게 됐어요. 양성자가 몇 개쯤 되고 14개쯤 되고 중성자가 2개쯤 있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나서 그 가운데 뭐가 원자 핵을 만들어 버리게 되면서 자 헬륨의 원자 핵이 하나 만들어질 동안 나머지는 이제 중성자 없으니까 다른 거 못 만들고 뭘 형성하겠어요? 수소의 원자 핵을 만들겠죠. 그러다 보니 수소와 헬륨 간에 자 양성자와 중성자는 질량이 비슷하니까 몇 대 몇 비율이 되더라? 12개에 4개 즉 질량비가 몇 대 몇이 되냐면 3대 1의 질량비 수소와 헬륨이 3대 1의 질량비를 가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가모프의 예측이었어요. 그럼 진짜 이게 되었을까요? 분석을 했죠. 뭘? 우주에서 여러 빛의 파장을 분석을 했습니다. 그 빛의 파장을 어떻게 분석을 하느냐는 이제 뒤에 가서 또 정리를 하겠지만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질량비를 구할 수 있었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이대로 끝이 아니었죠.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 뭐가 만들어져야 돼요? 원자가 만들어져야 돼요. 그럼 이 원자는 어떻게 만들어졌느냐라는 거죠. 원자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물론 잘 만들어졌겠죠. 잘 만들어졌는데 그 원자가 만들어진 방법 원자가 만들어진 거 잠깐 여기를 좀 지우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다 지웠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할 건데 이제 이것만 생각하면 좋겠어요. 아까 이제 3분 후까지 뭐가 형성이 되었다? 원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건 원자가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그럼 이 원자는 언제 만들어지게 되었느냐? 약 38만 년 후에 드디어 원자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 원자 형성이 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느냐? 왜냐하면 이 원자가 형성되기 전에는 굉장히 많은 입자들이 전 우주에 퍼져 있었어요. 그렇게 되면서 원자 핵들이 존재하더라고 많은 전자들이 안개처럼 이 전 우주에 퍼졌기 때문에 우주 자체가 어떤 상태? 굉장히 불투명한 상태였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통과할 수 있어 없어? 없는 상태였다라는 거지. 근데 이게 언제가 되면서 약 38만 년 기점으로 원자가 형성이 되면서 원자가 형성되면서 이 우주에 어떤 일이 하게 되었느냐? 자, 원자가 만들어지다 보니 퍼져 있던 전자들이 다 원자 핵 안으로 이제 속박되어서 어떻게 되겠어요?
잡혔겠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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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통과원이 생기면 여기로 이제 뭐가 이동을 하게 돼요? 빛이 통과하게 됩니다. 빛이 통과하게 돼요. 어떤 우주? 투명한 우주가 되더라라는 거지. 투명한 우주가 되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이 빛들이죠. 언제? 38만 년 후에 빅뱅이 일어나고 나서, 빅뱅이 일어나고 38만 지난 시점에 빛들이 퍼져나갔다. 그럼 이 빛들은 지금도 어떻게 되고 있겠어요? 열심히 이 우주를 떠돌아다니고 있겠죠. 그럼 이 빛이 뭐가 되느냐? 가모프의 예측했던 우주 배경 복사였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뭐 했겠어? 관측을 했겠죠? 관측을 했겠죠? 자, 이제 우리가 오늘 이제 내용을 통해서 이제 알아야 될 건 원자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라는 거예요. 애초에 뭐가 있었고, 처음에, 자, 쿼크와 경입자가 있었고, 이 쿼크와 경입자로부터 원자핵, 특히, 이 원자핵이 아니죠. 죄송해요. 쿼크가 뭉쳐서 이제 뭐가 되었고, 양성자와 중성자가 되었고, 그리고 양성자, 중성자 뭉쳐서 원자핵이 되었으면 38만 년 후 이 경입자, 전자가 들어오게 되면서 뭐가 생겼다? 뭐 생겼어요? 이거 원자가 만들어졌다라는 거지. 근데 우리가 만들어진 원자를 보면은 죄다 뭐밖에 없어? 수소랑 헬륨밖에 없었어. 근데 우리 몸뚱아리만 보더라도 수소, 헬륨이 많은가요? 뭐 물론 수소는 물을 이루고 있는 원자니까 많을 수 있겠죠. 헬륨은 우리 몸에 많은, 우리 몸에 많은 거 아니죠. 그리고 뭐 탄소나 산소나 뭐 철이나 이런 원소들은 그럼 어떻게 만들어졌느냐라는 거죠. 그 탄생은 이제 뭘 통해서? 결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겁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오늘의 원자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이 물질이 어떻게 생성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왜 그러면은 이 전자는 이 원자핵에 들어오지 못하고 계속 밖으로 떠돌았는지 그리고 이 전자가 왔다 갔다 하면 어떠한 일들이 있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배워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